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가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택시 이용을 권유했다는 부산 MBC 보도가 어제 방송되자 부산시가 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도착 즉시 현장에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에게 기장군 보건소가 택시 이용을 권유했다는 부산 MBC 보도 이후 기장군은 오늘 관련자 전원을 인사조치하고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도 부산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대응 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입국하시는 분들은 입국하는 즉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조치들을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사보다는 자가격리가 중요하고 무증상까지 검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이미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도착 즉시 검체 채취를 실시해왔습니다. 김해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부산의 해외 입국자는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역 현장에서 해외 입국자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입국자로 수송 대상이 확대된 이후 1일 평균 입국자는 84명에서 267명으로 열차당 평균 입국자 수는 8명에서 2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해외 입국자 245명이 추가로 부산에 도착했고 지금까지 부산으로 온 해외 입국자는 모두 1,4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오늘 부산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16만 8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인 퀸텀 오브 시즈호가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채 오늘 새벽 부산항 국제역의 터미널에 입항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승무원 1,400여 명이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입항을 허가했고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급여와 선용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즈호는 내일 새벽 0시에 중국 상하이로 출항하며 앞서 부산항 입항을 함께 요청했던 5만 7천 톤급 네오르만티카호는 선사에서 입항 요청을 자체 취소한 바 있습니다. 휴업이든 휴직이든 좋으니 폐업만은 막아보려는 사업주들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부산에서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 지원금 신청이 주로 여행업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뭐 업종을 불문하고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 3년 차인 부산의 한 마이스 여행업체입니다. 대표 포함 직원 7명이 작지만 알찬 회사를 꾸려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원 1명은 퇴사했고 팀장급 직원 1명도 지난달 중순부터 휴직에 들어간 겁니다. 남은 직원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사업 준비와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여전히 출근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고용유지는 해야 하니 이 업체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한 달씩만 신청을 일단 해보고 추이를 또 보고 또 상태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또 한 달 또 신청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더 안 되면 휴업까지도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전인 2월 한 달, 부산 지역 고용센터 세 곳을 통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80여 건으로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1,2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 단계로 상황이 악화된 이후 최근 한 달여 동안은 2,200여 사업장에서 15,0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휴직 상태에 놓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신청 기업의 상당수가 여행업에 집중됐다면 피해가 확산된 지금은 관광 마이스는 물론이고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업종 불문, 지원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 등은 휴업 수당의 90%까지, 대규모 기업은 3분의 2까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은 상관없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반드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이른바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방역은 어느 정도 활동은 허용하면서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는 체계인데요. 하지만 이걸 잘 모르거나 또 지켜지지 않는 방역 수칙들이 여전해서 체계 전환 전에 상세한 지침을 우선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동래구 온천천 거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시행 초반보다는 느슨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부 상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거리두기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도 많이 줄고 시민도 많이 줄고.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은 이번 주까지. 그러나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긴장을 풀 순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큰 틀에서의 방역 지침은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탁 트인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벗는 거꾸로 된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야외에서는 열심히 끼고 실내에서는 다들 벗고 있고 공공기관이랑 뭐 도서관 같은 건 다 문을 닫지만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거든요. 손 소독제도 만능이 아닌 대안일 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원칙입니다. 손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소독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깁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속 정확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쉽고 세밀한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계는 1년 이상 이걸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강도 사회주기만을 강조하면서 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도 혹시 그 안에 환자가 있어도 막 대규모로 막 전파가 되지는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밀집된 곳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금정의 박무성, 북강서구 의뢰 최지은 후보와 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당 영입 인사인 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앙당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한편 내일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시당에서 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출마 후보들을 지원 격려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의 한 간부가 지난 1년 동안 부하 직원을 업무 문제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처분 심의회로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A 계장에 대한 직장 갑질 진정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B 주임은 A 계장으로부터 업무 처리와 관련해 모욕적 언사를 자주 들었고 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계장과 B 주임을 불러 감찰한 부산경찰청은 오는 9일 감찰 처분 심의회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난동을 피우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 외 선거운동원 2명의 욕설을 내뱉고 자원봉사자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류 후보를 만나려다 실패해 화가 났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사상구 감전동 다대포 방면 강변대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